잊을게라는 노래를 강조해달라길래 저는 당연히 우리 윤도현 밴드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는 넌 잊어야 해 바보처럼 윤도현 밴드 잊을게인 줄 알았는데 뭐 키드와인 키드와인 키드 어린애 와인 와인 키드와인님의 잊을게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는 윤도현님의 잊을게가 더 좋아가지고 윤도현님의 잊을게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도 키드와인님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 노래를 요청하신 분께서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키드와인의 잊을게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왜 저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밭의 주인입니다 메르바살라말 로우노도 기타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곡은요 키드와인님의 잊을게라는 노래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과 기타를 좀 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코드 난이도를 두 가지로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깨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하겠습니다 볼까요? 아 깨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이 좀 되는데 어려운 곡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곡과 좀 비슷할 겁니다 첫 번째 곡도 B코드입니다 자 6번 줄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막아봐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끝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쵸 다음 코드는 F샵 다음 코드 F샵 그쵸 다음 코드는 G샵 마이너입니다 그쵸 이렇게 잡아주시고 1번 손가락 다 누르셔야 돼요 다음 코드 E코드는 쉬워요 그쵸 이렇게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타 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렇게 깨포를 사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꽂아주시고요 코드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코드 G코드 다음 코드 D코드 쉬워 다음에 E마이너인데 1번 손가락만 여기 눌러줄게요 그쵸? 원래 1번 손가락 뗀거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음에 C코드 코드는 요렇게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칠 수 있는 코드 버전 두 가지로 경험해서 두 가지로 변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코드 치는 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코드 4개밖에 없잖아 좀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키드와이님의 잊을게라는 노래 같은 경우는 코드가 4개밖에 없으니까 오른손 주법으로 여러 가지를 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윤도현님의 잊을게랑 약간 오마주한 건가? 비슷하게 좀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윤도현님의 잊을게라는 노래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그게 느낌이 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른 주법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셋, 넷 요게 첫 번째 주법이야 두 번째 주법은요 제가 그냥 스스로 만든 겁니다 1번, 2번 주법만 쓰기 좀 싫으신 분들은요 요거 추가하시면 조금 느낌 다르실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셋, 넷 요겁니다 요거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뮤트 주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판뮤트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소리를 내쉬면서 오른손 손날로 6개 줄을 다 막아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돼요? 뮤트가 되는 겁니다 그쵸?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코드를 뭘 잡아도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지금 핸드싱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 잘 막아주시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갑자기 둥둥거린다? 둥둥거리죠 이 둥둥거리는 소리를 판뮤트라고 합니다 판 뭐야? 손바닥 안쪽 뮤트 뭐야? 음소거 그래가지고 여기 좀 브릿지 쪽에 막아주시면 둥둥거리 소리 들립니다 그러면 왼손에 뭐 잡으시면 소리가 납니다 요게 판뮤트인데요 요거를 이용하실 겁니다 자 생각하시고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1, 2, 3, 1, 2 그쵸? 1, 2, 3, 1, 2, 3, 1, 2인데요 요거 보시면은요 동그라미에 쳐주시면 되고 X에는 판뮤트를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1, 2, 3, 1, 2는 뭘 외우시면 1에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2, 3, 2 그쵸? 점점은 뭐야? 코드 바꾸라고 그쵸? 다시 한번 1, 2, 3, 2, 3, 1, 2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G 잡아주고 6번 줄부터 치셔야 됩니다 왜? G코드 6번 줄부터 잡았으니까 그죠? 요렇게 두 번 쳐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뮤트 하면서 바꿔주고 D코드 바꿔주고 E마이너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는요. G코드는 6번 줄부터 치셔야 돼요. 판뮤트를. D코드는 4번 줄부터 치시는 게 소리가 제일 이쁩니다. D코드 잡아주시고 6번 줄부터
이러면 소리가 더러워서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구 잡아주시고 4번지부터 그쵸? E마이너는 6번지부터 치시면 되고요. C코드는 5번지부터 치셔야 소리가 제일 이쁩니다. 요렇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 깨포 꽂지 않고 어렵게 코드 잡으신 분들은요, 첫 번째 B 잡으신 거에서만 5번지 치시고 나머지 다 6번지에서 치시면 됩니다. 플루트.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주법은 뭐냐면요, 스트로크 치시는 건데 또 요 주법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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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겁니다. 맨 마지막 놓은 거 뭐예요? 코드 체인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X 써놨는데요, O는 뭐예요? 치셔라. X는 뭐야? 원래 손은 움직이는데 그냥 지나가랍니다. 그래서 OX로 말씀드리면은 O X X X O X X O X O X O X O O 이렇게 해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맨 마지막에 두 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놨어요. 왜? 다음 코드 바꾸려고. 요렇게 치시는 게 2번 주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법은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뜨는 핑거링 연주를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는 패턴만 잘 아시면 됩니다. 제가 코드 옆에 가로치고 써놓은 거 있어요. 요거 뭐라 그랬어? 로또 번호야? 로또 번호 알았으면 내가 했죠. 요거는 뭐냐면요, 오른쪽 치는 줄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거 쳐줄 건데, 자, 패턴 잘 보세요. 6번 줄과 321번 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치면 632123 이렇게 칠 겁니다. 그래서 632123 1에서 좀 머물죠? 6, 3, 2, 1, 2, 3 이렇게. D코드는 뭐야? 4, 3, 2, 1, 2, 3 그죠? 따따따따 따따 요런 느낌. 이마이너도 6, 3, 2, 1, 2, 3 C코드도 5, 3, 2, 1, 2, 3 그쵸?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5, 3, 2, 6, 3 이렇게 써놨는데 이 패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 3가지 10초 들어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3개를 마스터하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깨포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1번, 2번, 3번 주법 그대로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영상 보여드릴게요. 3, 4, 1번! 그쵸? 그리고 이제 3번 주법 6432343 6432343 6432343 6432343 6432343 6432343 요렇게 경우수 3번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수 1번, 2번, 3번까지 치시는 거 한번 노래 틀고 하는 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깨포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4개밖에 없으니까 깨포 안 꽂히는 분들은요, 알아서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갑니다. 처음에 1번 주법 6번 주부터 4번 주부터 시키드 5번 주부터 6번 주부터 1, 2, 3, 1, 2, 3, 1 느낌 어때? 좋죠? 아, 이 느낌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요, 1번 주법 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나는 방금은 3번 주법 좋았어. 그러면은 이거 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2번 뭐 여기서 3번 주법 치시고 뭐 막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라임이니까 좀 더 이렇게 대가리를 흔들어 주면서 치시면은 아, 제 누가 봐도 프라임 치는
하시는구나 하신 겁니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치시지 안 치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키드와이님의 이즈 깨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깨프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좀 더 왕복과 조금이라도 더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셨어.